죄송한데 지금 막 뺏는 거야? 아니면 아니요 진짜 정말로 되는 이제 거예요? 되는 네, 거예요? 정말로 되는 것만 얘기를 하세요. 정말로 가능해요. 되는 것만 얘기하세요. 아 정말 가능해요. 이메일이 아니 대표님이 전화를 정말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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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소개 좀 해주세요. 저 이제 천안에서 카페를 이제 3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술집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 그토리 겸 김준환이라고 합니다. 제 방송에 완전 정식적으로 초대된 건 처음이니까 소개를 하자면은 천안의 교토리라고 재작년에 찾아보니까 거기가 천안에서 매출이 제일 높더라고. 오 괜찮네 하고 이제 갔지. 갔는데 얘가 나 열심히 컵을 닦고 있는 거야. 얘네랑 나랑 고등학교 때 친구거든? 어 준환아 뭐야 여기서 알바해? 했더니 아니 여기 내 건데?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다시 인사를 하게 됐어요. 하는 게 많아.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그리고 조심스러워서 남에게 자기가 확실한 게 있어도 뭔가 추천하거나 그런 게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혜원아 이거 진짜 사야 되는 것이다. 아시아나가 떡상 중이야. 아시아나가 이제 추락하는 비행기인 줄은 몰랐네. 미안하게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이제 이거 갖다 주러 왔는데 이제 이만 좀 묻어주시면 너무 이제 감사하지 않을까. 그래도 오셨는데 네. 몇 퍼센트의 뽕을 좀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문을 다 했는데 이제 가도 될까요? 방송해요. 입이 두 개잖아. 교사장님 근데 아무리 봐도 와나나가 당신을 오늘 방종할 때까지 안 보낼 것 같네요. 그냥 오늘 투수들이랑 놀다 가시죠. 근데 제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민폐만 끼칠 것 같아서 이제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 거 물어보면은 얘들은 네가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해주냐. 아니야 봐봐 다들 좋다고 다 한다니까? 영상 트는 좋아요 좋아요 머리 읽는 거야? 사장님이 계시는 게 너무 어려운데요 방송? 사업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 뭘 잘해? 머리를 써야죠.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사업하냐 그런 것도 몰라? 사업을 배워야겠네. 사업을 하면 뭘 해야 돼 처음에? 계획서를 써야죠. 계획서를 쓸 땐 뭘 써야 돼? 뭘 써야 될까요? 땅과 건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쵸. 그 뭐해? 김사장님도 동파육도 교토리에서 좀 팔아봐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교토리에서 왜 동파육을 팔지 않죠? 교토리 카페인데요. 누구 때문에 왔다니 탕수육 중짜 시키는데 교토리도 동파육 어떠심? 어떤 카페에서는 탕수육 중짜도 팝니다. 어서 오세요. 카페 오레스입니다. 저는 탕수육 중짜요. 탕수육 중짜 하나 준비해드릴게요. 근데 교토리에서 동파육 판다고 사 먹을까요? 사 먹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이런 것도 먹을 수 있게 사업을 하나 또 만드세요. 어렵다니까요 요즘? 시국이 어렵잖아. 네네. 이럴 때일수록 질러요. 뭐를 질러요? 배달 음식은 시국과 관련이 없잖아. 그러니까 동파육 배달점을 만들어서 이름이 교토리 동파육 이런 걸로 해서 천하 사람들을 먹을 수 있게 하면 되지. 제가 차리라고요? 그렇죠. 저 동파육 만드는 방법도 모르는데? 그러면은 만들 줄 아는 사람을 고용해. 봐봐 너 사업을 진짜 모르네. 제가 인테리어를 해드릴게요. 동파육 장사하세요. 아니야 인테리어는 내가 할게. 동파육은 네가 제가 지원을 해드릴게요. 얼마? 아 인테리어를 제 상가에다가 하든. 그럼 이렇게 해. 네. 본인이 그거를 만들어. 네. 내가 홍보를 해줄게. 한번 생각해봐. 바로 이렇게 안 된다 하지 말고. 자 나 밥 먹는 동안 잠깐 생각하고 있어요. 오케이? 네. 전화 한 통화 해도 되나요? 무슨 전화를? 아 그냥요 잠시. 여기서 하세요. 네 여보세요. 아 대표님 그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네, 그 혹시 천안에 그 물건지 중에 뭐 땅이나 아니면 뭐 건물 나와 있는 거 있나요? 평수는 그래도 한 100평 정도로 한번 있으면 네네. 그 친구 중에 이제 그 좀 유명한 스트리머 중에 와나나라는 스트리머가 하나 있어요. 아 그거 이제 그 돈파육 판다고 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누구랑 통한 건지? 뭐 직업을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땅이랑 이제 건물 뭐 이쪽에서는 사실 이제 가장 탑이라고 불려지는 분 중 한 분이에요. 이제 원하나가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동파육 팔 겁니까? 동파육 팔게요 그러면은. 자 동파육 누가 파실래요? 자 인이 좀 죄송한데 네. 싫어 싸움 이렇게 해도 돼요? 면접 봐. 뽑고 네. 동태 한 명 뽑고 네. 탕수육 한 명 뽑고 네. 아코니 한 명 뽑고 네. 괴식도 뽑고. 괴식도 뽑으라고요? 망하면 어떻게 하죠? 사업은 도전 일시지. 같이? 아 내가 홍보해줄게. 야 엠빵? 나 진짜 하면은 야. 내가 홍보해줄게. 아니 홍보 말고 엠빵 하자. 무슨 엠빵? 투자비. 투자비 미친. 사업을 할 때는 사업 계획서가 필요하거든요. 계획서를 가지고 오세요. 계획서 짜고 올게요. 언제? 가봐도 될까요?
아 좋다. 그러면은 네. 약간 가리넘 만드는 거를 컨텐츠로 하나 짜자. 저 또 나와요? 응. 아니 별로 안 좋아하신다니까요. 아니, 제가 나오는 거를? 아무 그러지 않아. 사업이라는 게 만들어진 네. 과정을 컨텐츠로 찍자. 아 진짜로 만들 필요는 없어. 아 그렇죠 그렇죠. 응. 대표님께 상하들 있다가 안 돼요. 대표님 약간 진지충이시라. 진지충이야.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 마흔.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번듯한 이제 한 법인의 대표인데 예. 옛날에는 이제 실패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옆에서 좀 누군가가 도와를 주면은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서러웠던 것도 있었는데 기회가 되면 언젠가 이제 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여러분 도와달래요. 오케이, 그럼 거기서 몇 명 뽑아. 원하님이 처음에 이제 일을 벌리셨으니까 한번 대충 정해보세요. 푸드코트 하려면은 푸드코트요? 아니 그렇잖아, 막 마카롱 팔고 뭐 하고 하려면은 교수들한테도 공고물은 있는 거죠? 아 당연하죠. 이제 생각하고 있어. 네. 그러면은 크게 막 엄청나게 많은 후원을 이제 해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도 뽑히신 분들에게 저희가 뭐 인테리어까지는 다 지원을 해드리고 오셔서 이제 장사를 할 수 있게 홍보는 완하나님이 좀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 홍보는 내가 할게. 네. 근데 내가 네. 사업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그게 돼요? 아니 뭐... 인테리어랑 그 생도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건물 싸게 사면 되죠? 아까 대표님한테 전화됐는데. 죄송한데 지금 막 뜯는 거야. 아니요 정말로 이제 되는 거예요. 되는 네, 정말로 되는 것만 얘기를 하세요. 정말로 가능해요. 되는 것만 얘기하세요. 아 정말 가능해요. 아, 인테리어 아니 대표님만 전화. 아니 잠깐만. 뭐 지원한다고? 이제 그 간단한 이제 집기 정도 뭐 냉장고나 뭐 이런 것들을 넣어드려야 되니까 에어컨이나 그래서 제가 뭐 이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드리면은 오셔서 이제 완하나님이랑 해서 이제 면접을 봐가지고 이제 좀 뽑히시는 분들 해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면 어떨까? 근데 이제 좀 찐태로 얘기하는 건데 네. 면접 인원들이 다 장사를 할 만큼이 아니면 어떡해요? 접어야죠. 만약 그렇게 했어요. 네. 건물 사고 땅 사고 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 페이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이제 그분들은 장사를 해서 벌어서 가시는 거예요 그냥. 아, 그러면은 그래, 본인들 본인 돈을 벌고.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떻게 벌어? 저희요? 뭐 월세 받는 거야? 월세 받으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월세 부담할 돈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럼 뭐 매출 몇 프로만 받죠 뭐. 되는 것만 얘기하세요. 아 진짜로요? 아니, 정리하면은 지금 네. 월세랑 네. 인테리어비가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집기까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되는 것만 얘기해요. 아 네 돼요 돼요. 내가 아니 진짜 사업 몰라서 그게 네. 되는 거야? 인테리어랑 네. 월세까지 다 한다고. 아 그쵸. 매출에 몇 퍼센트 받는다 해도 이게 유지가 되냐고 그러면. 아 돈은 다른 데서 벌어야죠. 이건 이제 그냥 진짜로. 아 그쵸. 난 홍보만 하면 되고. 아 이제 자주 얼굴도 비치셔야 일을 이렇게 이제 크게 만드셨으니까. 크게 만드는 거 어떻게 걱정이 되는 거는 아무도 지원 안 할까봐. 아 지원은 많이 해. 근데 메뉴가 시원찮은 게 있을 수가 없을 가능성이 아주 커. 교육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교육? 주변에 좀 요리 잘하시는 분들을 제가 초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그분들 수강료는? 밑에 있는 게 많으신 분들이 몇 분 있어가지고. 저 정리해주세요. 선생님, 아, 선생님 구해주고 원데이 클래스입니다. 원데이 클래스. 네, 네. 어. 인테리어 비용. 인테리어 비용 해주고 네. 그 네, 집기. 집기. 집기 같은 거 해주고 월세. 월세도 까주고. 근데 사업이 이게 굴러가냐고 솔직히. 아 근데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이 자리 청취를 준 건데. 근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사업을 좀 많이 벌려놨잖아요. 네. 일정한 금액을 만약에 못 팔면 사실상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기준점을 두고 다른 사람도 이제 기회를 줘야 되니까 만약에 그 기준점을 못 미칠 경우에는 안녕해야죠. 아 약간 밀어내기식으로? 아 그렇죠 그렇죠. 어. 아, 근데 그렇게 해서 선의 경쟁을 유도를 하는 것도 괜찮죠. 네, 아 그거는 이제 다 좋은데 네. 내가 묻는 건 딱 돼요. 네. 요점만 그게 했을 때 돌아가냐고. 아 된다니까. 그 적자 사업 안 돼? 적자가 안 나는 정도를 맞춰봐야죠 내일 가가지고. 그럼 나도 나 라면 잘 끓이면서. 완하나도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는 걸로 하자. 이거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지 않아? 나 주식에 배웠어. 주식으로 400을 잃었지만 좋은 친구 여기 아직 남아있잖아요. 과거는 과거에 이제 묶고 가시겠어요? 이게 XXX 아시아도 확장되게 할줄알고 XXX 투자를 나야 뭐 XXX 컨텐츠 정도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네. 이거 진짜 사업으로 가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지. 컨텐츠로 치고 빠지시려고요? 굳이 이거 진짜 사업까지 하면은 그건 진짜 망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제가 망하는 거잖아요. 합시다. 사업 계획서는 제가 갖고 왔습니다. 가져왔다고? 네. 가보실래요?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노요 아나가 스키데 스키 스키데